신호사님 죄송합니다. 아! 배반됐어. 으야. 고통은 환희로 바뀌나니 과거에 죽은 자가 사냥을 한다. 얘들아, 내가 뭐가 좋아할게. 이거 봐라. 저 여우색, 쟨 왜 혼자 내려가? 애들 빨리 보내주자. 어, 근데 지금 잘 시간이네. 딱 잘 시간이 되어버렸네. 자는 도중에 객사하진 않겠지? 아, 뭐야? 어? 뭐야? 야, 미친 거 아냐? 아,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비료로 쓰자. 그래도 애들이 자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행이다. 부탁입니다, 지도자님. 저기에 배골고 집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단에 입문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심장의 능력.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어 하트를 획득합니다. 처음 성전에서 사망할 경우 추종자 한 명을 번제에 부활합니다. 이거 하자.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서. 자, 올라갈 사람. 어, 토르트를 레벨업 해야 되네. 티온 먼저 올라가자. 잘 가. 아우, 레벨업 한 애들이 한 모덕이네. 아, 맞다, 팔로우 추첨! 아, 괜찮아, 다음 사람이 있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지금 버릇이 안 돼가지고. 어디 보자. 우리 교단에 들어올 착한 장작이 누가 있나? 3, 2, 1. 오! 타모리아스씨! 당첨! 교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른 빨리 꾸며줘. 오, 진행도가 표시되고 있어요. 이거저거 꾸미고 있나봐. 오! 타모리아스씨,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야, 타모리아스 제불로 바로 받쳐버리자, 막 이러고. 오, 또 있네? 바로 갑니다. 살려주세요, 교주님. 교단 들어올 때 상납금 입지 마시고요. 안 그럼 얄짤 없습니다. 자, 미스터 만두씨 축하드립니다. 아, 미스터 만두 머리가 터진 만두처럼 보이는군요. 와, 얘 스펙 미쳤는데? 선천적으로 순종적인 강한 체력, 순진함. 아! 미스터 만두, 너 일로 와봐. 목걸이 줄게. 뭐 주지? 너 장수해라. 마침 해골 목걸이가 있네. 어? 종교적 영감 내가 아직 안 찍었구나. 퇴비! 풀을 놓아 비료로 변환시킵니다. 아, 야, 풀 쓸 데 많아. 우리 이제 작물을 범인의 밭 경장지에 씨앗을 훔치려는 새들을 잡아냅니다. 새들을 막습니다. 잡아낸다는 거는 이제 고기가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글쎄, 나 그냥 소화계 토템을 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교지, 정제소, 자원을 다음에 자원으로 변경시킵니다? 뭐지? 더 상급이 있나? 아니면은 더 많이 만들어내나? 이거 해보자. 정제소 2. 뭐야, 퀘스트 있어. 와, 해주신 건가요? 아, 굶주린 애들을 다 받아줬구나. 죽은 추종자를 되살려낼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75개 써서? 뼈 조각이 좀 많이 보였는데? 야, 레벨 6짜리가 있네? 근데 얘 돌아오면 다시 레벨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나? 보자.
어서 오게. 무한 지옥의 교단으로. 너 레벨 몇이야? 와, 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네? 목걸이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앞으로 고렙 애들을 계속 부활시켜야겠다. 나 이제 슬슬 할 게 없어지는데? 애들만 엄청 바쁘고. 이제 조각상을 지어볼까? 여기 있다.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구석에다가 놓쳐. 얘들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씨! 나 혼자 지을 거야. 근데 이거 지어도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쎄야지, 이거? 이게 뭐야? 소조에게 가봅시다. 밤이 됐네요? 야, 이것도 다 사자. 밤에 데미지 30%? 이동속도 1.25배. 이제 타로카드도 거의 다 모았어. 어떡해. 이거 확장판 발매해주세요, 제작진님들. 진짜 저 미쳐요. 해냈구나. 널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바깥에 그 더러운 거짓말쟁이들과는 다르게 말이야. 놈들은 언제나 날 감시하고 감청하지. 여기 이걸 받아. 넌 소조의 최고의 친구야. 소조의 유일한 친구. 성스러운 부적은 어디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지? 소조는 이제 널 믿을 수 있어. 소조는 너에게 맹세할 거야. 넌 소조를 바깥의 거짓말쟁이들로부터 지키고 소조에게 버섯을 가져다줘. 소조 너무 기쁘다. 소조에게 이렇게 많은 버섯이 있던 적은 없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소조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버섯을 모을 수 없었을 거다. 소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돼. 맛이 갔는데? 이거 생겼다. 얘한테 더 이상 버섯을 뭐 갖다 바치거나 그럴 순 없네요. 매진. 그러고 보니까 밀수꾼한테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니 이놈 잘 들어라, 이 양고기 같은 놈아. 넌 내게 함선 하나를 갚아야 해. 주교들은 짜증날지 몰라도 수로를 열어주고 거래가 흐를 수 있게 해줬단 말이다. 하지만 니놈이 그 주교들을 죽이니까 온갖 짐승들이 내 배를 가라앉히기 시작했어.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이를 막 갈아대는 그 얼굴도 어찌나 못생겼던지. 딱 우리 장모처럼 생겼단 말이지. 미쳤나 이게. 그러니 네가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 해. 주교가 하나 죽을 때마다 증인이 그 자리를 채운단 말이야. 이 불림복께서 말하지만 증인의 눈을 가져오면 후하게 잘해줄 거야. 나 저번에 먹었는데 하나? 자네가 해야 할 건 주교를 죽인 장소로 돌아가서 나타난 짐승들을 쓰러뜨리고 그 눈을 가져오면 돼. 자유. 엄청나게 빠르군. 이 질적질적한 것 좀 보게. 사람들이 말하길 이 놈들은 수천 년 넘게 침묵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군. 딱 우리 장모님처럼 말이야. 장모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던 거죠? 자, 밖에 내겐 쓸모없지만 왕관을 쓴 자에겐 분명 유용할 거야. 이제 셋 남았네. 뭔지도 모르고 사버렸다. 구를 때 폭발물을 떨어뜨립니다. 구를 때 검은색 이코르를 생성합니다. 적을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회복합니다. 밤일 때 여기 오면 확실히 뭐가 있나 보네. 여기도 달빛 표시가 있어. 작은 동물 잡기. 오? 그 달팽이는 아직 배를 얻은 적이 없는데 왜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어두워지지? 버그인가? 돈이 필요해 아주 많이. 종교적 영감 해금. 우리 애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보기가 좋아요. 뭐야 넌?
지도자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보림 초종자는 제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구원할 수 있게 다크우드에서 꽃 10송이만 뽑아다 주시겠습니까? 또? 마지막 교단! 이제 마지막! 새로운 교단을 우와, 도전과제 달성함, 헌신 175까지 저장이 가능하군요. 설교의 시간입니다. 안돼, 최종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 어? 근데도 계속 모아지네? 뭐지? 보내줄 때가 되었도다. 잘 가시게. 어? 왜 돈을 주죠? 헌신을 주는 애도 있고 돈을 주는 애도 있어요. 아, 헌신! 이제 재단에 기도해서 올리는 헌신 있잖아. 그걸 대신해서 주네. 돈 아니면 그 전까지는 무기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공헌도를 줬었고 이제 재물을 바칠 때 다른 걸 주네요. 잘 가. 우와! 돈 들어오는 거 봐, 미친. 애들 잠드는 사이에 그러면 빠르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우드. 마지막이 열렸군요. 저기는 신도 몇 명 필요하지? 12명. 마음에 들어. 얘도 매일매일 구매하자. 이제 신도 한 30명 찍고 나 엔딩 볼 거야. 그전엔 어림도 없어. 한 번에 다 먹진 말라고. 너네 새로운 신도 들어올 때마다 막 두근두근하지. 막 이제 내가 뽑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동속도 1.25배 지금에 딱 맞는 버프로구만. 추종자, 추종자 구매. 여기로 가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청사진, 추종자 형태, 소형 선물. 청사진 비싸니까 청사진 고. 내가 막 넘기다가 얘가 말을 엄청 많이 하길래 뭐지? 중요한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꺼져! 추종자 어서오고. 어서옵쇼. 이건 뭐지? 금화 2배, 적들이 독을 떨어뜨림? 10%의 확률로 치명타. 채팅의 선택으로 타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거 상자에서 떨어진 게 아니구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주 편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에 집중하느라 투표하고 있는 줄도 몰랐네. 낮에 피해 20% 증가?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카드로군. 아 맞다, 이거 재활용해야지. 촉수 분출로 할까? 아니야, 폭탄이 훨씬 세. 야, 또 오랜만에 다크우드 왔는데 그냥 쭉 갈까? 어떻게 할까? 애들 늙어 죽든 말든, 똥을 싸지르든 말든, 질병에 걸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갈 길 가보자. 그냥 끝까지. 언제 또 이렇게 계속 가보겠어. 좀 궁금하긴 하네. 지금 스펙도 꽤 괜찮거든? 카드가 잘 나와서. 적 하나를 죽일 때마다 20%의 확률로 하트를 넣습니다. 이건 미쳤는데요? I'm the Theos.
아야. 오케이, 빨리 끝내고. 청사진, 금덩어리, 소형 선물. 당연히 청사진이지. 쓰진 않지만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나으니까. 내가 보스한테 한 대도 안 맞았으면은 좀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갈게요. 어차피 이제 보너스 못 받으니까. 독의 면역. 음식, 나무, 하트. 온니 추종자. 뭐야 이건? 어? 100원으로 지금 해금했거든? 추가로 두 개의 하트를 얻습니다. 좋은 거 얻었네? 뭐야 저 하트 왜 안 먹어줘? 야! 야! 아, 야, 버그 걸려서 맵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얘 다 죽일 수 있네? 죽이니까 하트도 나오네? 아, 지금 하트가 이게 최대인 건가, 혹시? 더 안 먹어지나? 모르겠네.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를 가합니다. 추가로 하나의 하트 반쪽을 얻습니다. 적들을 죽일 시 생선을 떨굽니다. 생선 파밍이나 하자. 이번 판 자원이 많이 떨어진다는 타로카드 갖고 있으니까. 어! 야! 여러분! 방금 타로카드 두 개 먹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원래 상처의 하트, 저 검은 하트가 두 개 붙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잖아. 야, 저게 최대 맞는 것 같은데? 얜 또 왜 이래 상태가. 다들 죽어버렸어. 오 주여, 제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또 제 안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제 영혼의 어둠이 나와 함께하라. 감사합니다 주인님. 오, 분노 조절 잘해. 우리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거 괜찮은 건가? 지도를 밝힙니다. 어? 바르바토스. 나무. 왜 얘넨 죽여도 이제 추종자 안 나오냐? 이제 집에 가야 될까? 닥쳐! 세 번째 던전 갑니다. 세 번째 던전. 이제 진짜 스피드전이라는 느낌을 갖고 잡초 뽑지 말고 조금만 빨리 진행을 하자. 대형 횃불. 적들에게 구르기라면 피해를 줍니다. 회복할 때 회복량 두 배. 구르기.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 1.2배 증가. 나이스. 조종자. 나무. 있었는데 이건 왔다. 저주가 열정을 50% 적게 소모합니다. 카빠따시나? 뭐야 얘는? 가족의 유대는 사슬로 변했다. 가장 탐욕스러웠던 식탐은 제한되고 억제되었다. 가장 빛나던 지성은 퍼져나가기도 전에 막혀버리고 말았다. 잔혹했도나 진정으로 허나 과연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죽음을 죽일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었을까? 죽음을 죽일 수는 없는 법. 제가 나중에 최종 버스로 나오는 거 아니야? 소울 하트 두 개. 어, 최대치가 늘어나는데?
근데 상처의 하트는 제한이 있나봐. 더 늘어나진 않아 확실히 지금. 무기를 파네? 적들을 맞출 시 얼려버리는 얼음 기둥. 와! 봤어? 개멋있는데? 사정거리도 완전 사기인데? 아, 진짜네? 하트 두 번째 줄까지 나왔다. 으악. 아이. 터진다. 나무, 돌. 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아, 이게 끝이에요? 아, 세 번째 웨이브가 끝이구나. 그렇구만. 아, 안타깝게도 보너스는 없고요. 끝이 있구나. 얘들아, 배고프지? 아이고, 내가 미안해. 와, 빨아들이는 거 봐, 우와. 어, 소리 미쳤는데? 너네 다 어디 가? 아, 밥 먹으러 가는구나. 이 새로운 장자기를 후다닥 받고. 들어와! 엉덩교회 들어와. 란란씨 반갑습니다. 엉덩교회 입교하신 걸 환영합니다. 어? 됐네. 적용됐다. 야, 이 완전 버그 천국이네 이거. 자, 이번에도 모짜네코 어서 오십시오. 오, 내 코.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고양이 얼굴 할 줄 알았어, 내가. 야, 늙어 죽은 애들 왜 이렇게 많냐? 늙어 죽은 애들이 아니라 늙은 애들 진짜 많아, 지금. 자, 누가 갈래? 히그레 레벨 3밖에 안 되네. 그래, 히그레 보내자.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다음 생에 봅시다. 그 다음에 승천. 노티아르. 새로운 애들 들어오면 있던 애들 떠나고. 새로운 애들 들어오면 있던 애들 떠나고. 우리 교단은 언제 부흥하나? 어? 바로 찍을 수 있네? 화장실 2! 추종자들에게 용변을 해결할 멋진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용도가 높습니다. 이거다. 잠깐만, 다른 것도 있지 않나? 회복소. 회복소는 이제 뭐 거의 필요 없고. 벌목소. 돌광산. 그래도 화장실이 난 지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이거 똥 네 번 싸면 꽉 차는 거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 그럼 화장실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잖아. 돈 20원. 아, 진짜 많이 드네. 당신의 교단에 절 받아주세요. 그래서 너 누군데?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검은 후추로고. 환갑소. 아, 예쁘다. 그 능력치가 쓰레기네? 뭐야, 또 있어? 넌 누구니? 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어의 모습이라고. 얜 능력치 왜 이렇게 좋아?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수종자들이 이틀 동안 쉼없이 일하며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미친 듯이 일해라. 노동지요. 아, 맞다. 임무 보상도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지도자님. 오. 뭐?
지도자님, 하부림 초종자에게 선물을 줬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종자를 놀래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멋진 야채 음식을 요리하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 레시피는 알려주고 나한테 시켜야지, 쓰레기야! 일단 문 열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잘가 얘들아, 고마워. 신의 단검, 필멸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타락의 끝. 미친 단검인데 데미지가 4.2야? 진짜 미치긴 했는데 진짜 신의 단검이기는 하네. 딜 들어가는 거 봐. 회복할 때 회복량이 두 배. 회복은 아직 이르다. 회복 안 할 것 같고. 야, 씨, 돈 많이 먹네. 적들에게 구르기 피해. 무슨 40원씩 먹냐? 이걸 맞네. 누가 또 노년기에 접어들었군. 어? 뭐야? 아니 풀이 여긴 동굴이어서 이제 종유석을 없애가지고 아 이제 여기선 풀이 안 나오겠다 했는데 돌로 된 풀이에요 이거. 돌 소리가 나는데 풀이 나오네? 아닌가? 그냥 풀인가? 어두운 곳이어서 돌처럼 보이는 건가? 그리고 돌은 다른 것들이랑 함께 있어서 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풀이랑 돌이랑 같이 있어서? 그야말로 딱 풀이로다. 구를 때 폭발물을 떨어뜨립니다. 물음표 가볼까? 오랜만에? 물음표 좀 궁금하긴 하다. 반갑소 성전사여. 다음 전투 몇 번을 저주를 쓰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면 내 의미 있는 선물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줄 수 없소. 꼭 그렇게 내 약 올리듯이 얘기해야 돼요?
방 내에서 저주를 사용하지 마라. 어? 검은 바다의 바위요. 기나긴 경사 아래에서 그가 기다린다. 뾰족한 이빨이 달린 짐승의 아가리 안에서 심장은 부들거리고 이내 멈춘다. 그는 다섯째였다. 옛 신앙의 다섯 번째 주기 우리의 형제 기다리는 자였지. 그때에 그는 나린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다. 어느 세월이 흐르자 그 아이는 자신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졌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경망스럽게도 그 아이를 사랑했지. 그로 인해 난 제정신을 잃었다. 그로 인해 그 아이는 자유를 잃었다. 네가 이런 배반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보고 싶더냐? 그는 다섯째였다. 옛 신앙의 다섯 번째 주교, 우리의 형제, 기다리는 자였지. 지도자님, 죄송합니다. 아! 배반됐어? 어머! 헐! No! 말도 안 돼. 죽음의 수행이 적대를 공격하는 유령들을 소환하는 치명적인 근접 공격입니다. 2초 동안 무적 제공, 투사체를 반사하며 피해를 줍니다. 이쪽이 아니구나. 어? 걔를 죽여버려서 임무가 캔슬된 거야? 아야 뭐야 이거. 자글의 추종자가 노안으로 사망했습니다. 점점 개판이 돼가네 우리 본거지도.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우리의 신앙심이 떨어지는 거보다 그냥 죽는 게 나았을지도. 나 미션 저거 깨는 방법 모르고 있었잖아. 레서피도 없는데. 공격을 할 때 일정 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판멸의 망치. 신의 무기가 짱이네. 야 근데 나 아까 그거 저주 시험삼아 쓴 것도 포함이었냐? 어? 그리고 퀘스트가 다시 생겼는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 전투에서 쓰면서 취소됐어? 내가 전투에 언제 썼지? 나도 모르게 썼네. 궁금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와, 신의 무기가 진짜 개미쳤다, 이거. 딜이 너무 센데요? 어? 비트씨앗! 아 이걸로 수준 높은 멋진 야채 음식을 만들 수 있나봐. 이거구만 이거구만. 가즈아!
새 물품 20%. 그러고 보니까 시체 어딨어요? 늙은이 어디서 죽었대요? 여기 있네. 아우 렉 걸려! 애들이 많다 보니까 렉이 오지에 걸려요. 우와! 종교적 영감 해금. 벌목소, 돌광산. 벌목소부터. 벌목소. 자, 그 다음에 부활 의식. 그래서 나에게 퀘스트를 줬던 친구가 발제법 아니야 얘? 14일 동안 교단원으로 행동함. 젊은 애가 같네. 다시 돌아오렴. 퀘스트 내용을 보자. 그냥 멋진 야채 음식을 요리해라니까 이걸 그냥 완성하면 퀘스트 완료 아닌가 근데? 모르겠네. 낚시도 하러 가야겠어요. 지금 식재료가 너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김에 영혼 수확도 좀 하고. 어? 뭐야? 새로운 어린 양이 시원하시 어머니의 땅에 빛나는 영광을 가져다 주셨군요. 명상대로 여기 보답으로 재물이 있으면 어린 양을 찬양하라. 와, 빛의 어린 양이시여. 아, 내가 수정을 갖다 안 갖다 줬었구나. 의도치 않게 수정 조각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쳐버렸네. 오, 수정까지 빛나요? 오, 애들 자는 동안에 이 영적 교감을 얻었더니 바로 그냥.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수정이 없어서 못하니까 수학의 토템을 가자. 수학의 토템은 재료도 별로 안 빡셀 거야. 어, 야, 밤 됐다. 그러면은 빠르게 여기로 와서. 어, 그치. 나온다. 꼬마 양아, 다시 만났구나. 아름다운 밤이야, 안 그러니? 네 교단은 번영 중이니? 교단원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니? 그들은 강하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야. 조종자들이 가장 잘하는 건 따르는 거라고 말이야. 자, 다른 거래 한 번 더 해보지 않겠어? 오늘 밤은 사냥감이 좀 적을 것 같거든. 네 충성스러운 조종자 중 하나를 내게 줘. 그러면 내가 대가로 무언가를 줄게. 받아들이겠어? 희생될 사람? 아빠 수염차 어때? 스파클즈 가자. 방금 들어오네. 화면 밖으로 나가서 안 보였어. 다시 한번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자, 받으렴. 이제 신뢰하지. 내가 배가 고파서. 하. 이거 안 없어지나? 어, 없어졌다. 다음 날 밤에 또 와야 되나? 바로는 못 만나나? 어, 볼 수 있다. 꼬마 양아, 너희 종족은 보통 어둠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네 추종자들은 어떠니? 추종자들이 널 사랑하니? 아니면 널 두려워하니?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자, 거래 한 번 더 어때? 재밌을 거야. 내게 아주 값진 것이 있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뒤지더라도 이 물건을 결코 다시 얻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뭐 큰 건 아니야. 단순한 선택이지. 별건 아닌 주종자 둘만 줘.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위대하신 지도자뿐이니 가진 심장 중 반개를 하나 주는 건 어때? 꽤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위대한 지도자라면 희생을 해야 해. 가련한 추종자 둘이냐 아니면 자신의 살점이냐. 난 내 추종자를 버릴 수 없어. 실망스럽구나 어린 양아. 더 나은 녀석일 줄 알았는데 결국 너에게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놈들이니 네 마음대로 해도 되건만. 미안. 아니, 난 살점을 선택하려고 실타를 누른 거였는데. 붉은 심장 절반, 추종자 둘. 붉은 심장 절반. 으아! 넌 실용적인 녀석이야.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지, 꼬마 양아. 자, 약속한 대로야. 이제 떠나줘. 저녁 식사 계획 때문에 말이지. 아, 교주님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부적 모으는 거 생각보다 개빡세네요. 왕관. 저주가 두 배의 피해를 입히고 열정을 절반만 소모하지만 근접 무기 피해량과 체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가자. 재밌겠다. 근데 나 아무래도 복장은 이게 제일 나아. 이게 제일 내 스타일에 맞는 거야. 수정 캐러 다녀오겠... 어? 와! 멋진 야채 음식! 세 개! 브로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심어야 되네. 내가 손에 들린 게 없어서 그랬나봐. 전투 갔다 오면은 딱 될 것 같기는 한데? 호박이랑 비트랑? 수정 캐러 가야 돼. 수정. 수정아. 얘 또 왔네? 그들 중 이름난 픽업자였지만 칼라마르는 학지를 통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진압하는 데 능했다. 역병에서 자유로워진 앵커디의 생물들은 새로운 용기로 반격할 것이다. 조심하라. 그곳을 여행할 때에는. 앵커디 배적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 이거 읽을 수 있었네? 옛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는 파멸할 것이다. 흡혈망치.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망치가 나와버렸어. 신성한 눈보라, 밀치고 얼립니다. 단단하고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돌 이벤트 추종자 상점 닥치고 추종자. 큰 선물 한번 사볼까? 내가 진짜 다시는 선물 고르지 않으린다 진짜. 야, 어떻게 큰 선물을 골랐는데 1원이나 작은 선물이랑 다를 게 뭔데? 아, 나 미친 게임. 이 얼음 저주가 망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애들 행동을 느리게 하고 내리 찍는 거. 안 그러면은 때리질 못하겠어, 애들이 너무 빨라서. 계속 쭉 가자. 수정이 드랍률이 엄청 낮은데 나무는 이제 좀 많지 않나? 단검이다. 단검 쓰자. 나 이거 도끼 진짜 너무 느려서 못 쓰겠어. 이것도 딱히 좋다는 느낌은 없긴 한데 도끼보다 낫나.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과연 뭘 줄까? 여긴 브로콜리 주네. 콜리플라워인데 난 왜 자꾸 브로콜리라고 하지? 이제 개꿀잼 보스전 갈까? 볼일도 다 끝났는데?
바로 위쪽에 수정이 있었는데 아이씨. 근데 얘가 제일 어려웠어 보스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나 단검인데 와 이씨 미친. 아야 벌써 한 대 맞았네. 어 야 나 이거 못 깰 것 같아. 어 약간 좀 세야 하는데? 진짜 위험한데? 아, 야, 이거 못 깨겠다. 큰일 났다. 잡몹들 진짜 개성 가셔. 어? 후추야? 아 근데 이게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트를 많이 채워주네. 발제부 너다. 너가 적당하다. 미안하다. 곧 다시 되살려줄게. 으아, 표정 좀 봐. 나한테 흡수됐어. 아, 내가 부활했도다. 으아, 부활하자마자 처박혀 생겼네. 플레임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비테라 클린업 디테일만 보다가 신방에서 처음 보네요. 파이팅 하세요. 아자 개오바라니까. 아이씨. 와, 잡았다! 와. 와, 발제법,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와, 나 이 보스는 진짜 다시는 안 싸운다. 얘 진짜 난이도가 미쳤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 아, 심지어 거기에 단검이어가지고, 진짜. 와, 심장 터질 것 같아. 으아. 와, 뼈 100개. 이거 생으로 다 날릴 뻔 했잖아. 와, 브로콜리까지. 하, 피토할 뻔 했다. 자, 이제 퀘스트. 만들 수 있을까? 멋진 야채 음식. 무려 6개.
50%의 확률로 추종자의 충성심이 상승합니다. 마음껏 만들어주자. 됐다. 티브레 추종자로부터 보상을 받으세요. 티브레가 줬던 거였네? 어? 뭐야 이거 벌써 헌신 소화계 토템. 경작지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고 천천히 헌신을 생성합니다. 그러네. 퀘스트 보상을 주려는 애가 죽으면은 다른 애가 보상을 주네요. 와, 헌신 들어오는 거 봐. 이제 빨리 살리자. 난 은혜를 반드시 갚는 남자. 바로 살려주마. 근데 기왕 살릴 거면 그냥 고렙 친구를 살리는 게 낫지 않나? 토르트레는 무슨 레벨이 7이야? 발제부 미안. 저희 너보다 먼저 살려야 될 친구가 여기 눈앞에 있다. 토르트레가 그러고 보니까 밤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목걸이를 가진 친구라서 미안. 영감 획득. 딱히 할 게 없다. 돌광산 가자 그냥. 지금 당장은 못 만들어도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좋겠지 뭐.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딱히 진짜 활용될 것 같은 그런 게 없네요. 얘들아 이제 설교 시간도 좀 지루하지 않냐?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 장작들 같아. 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방송 하는데 사람들 막 맨날 재밌다고 와서 보러 와. 이 교단원들이랑 장작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이 미쳤어. 아 우리 세람이 떠날 때 됐어. 갈 때가 되었어요. 잘가. 우리 첫 신도 아닙니까? 장작이 첫 신도. 잘가. 또 해금됐다.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히 하자. 악마 소환진. 추종자 하늘 악령에게 홀리기 다음 성전 때 합류하게 합니다. 헉! 이거 한번 해볼까? 애 한 명 데려가 볼까? 뭐야 너. 지도자님, 새로운 신입들에게는 노동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증명해보이겠습니다. 저들을 밤을 새워 일을 시키겠습니다. 야근 의식을 거행하라. 아유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면야 내가 그 당연히 애들이죠. 역시 우리 노동지옥교에 걸맞는 신자로다. 아주 훌륭해. 이것도 만들자. 악마 소환진 재밌겠다. 출전 가는 곳 앞에다가 하자. 폭풍 성장하는구나. 악마 소환. 에? 아 이렇게 애들을 변형시켜서 싸우는구나. 몇 초마다 적을 향해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몇 초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근접 공격합니다. 레벨이 높으면은 이렇게 좀 이득이 있네. 더 많은 폭발 피해, 사격 쿨다운 감소, 더 많은 열정 획득, 더 많은 시작 하트. 자동으로 떨어진 열정을 수집합니다.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 가져갈만하다. 브레트레브레가 지금 레벨 6인데 포르낙스. 이거 얘 데리고 가보자. 근데 한번 데리고 가면 막 소멸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상호작용. 전투를 나가봐야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변환이 되겠지? 안 되면 큰일인데? 내가 신자 한 명을 죽인 거 아니야. 고작 모험 한번 떠나겠다고. 자 보자. 폭탄 어떻게 잘 따라오나. 오 뒤에 따라온다. 열성의 도끼. 도끼 나쁘지 않지. 그냥 따라 댕기네. 오! 폭발 데미지.
뭐야, 설마 한번 터지고 끝이야? 걔 죽었어? 추종자 어디 갔어? 아, 다음 맵으로 가면 나오네. 응, 터졌다. 야, 너 뭐야? 뭐야 저게? 버그? 점프 공격하면서 맵 바깥으로 나가졌나봐. 뭐 출시된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정도 버그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게임인데. 독의 면역, 구르기 하면 피해를 줍니다. 솔직히 독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 무기 피해량 1.2배 좋아. 어? 뭐야 이건? 서둘러 서둘러 경의와 기쁨의 궁전으로, 빛나는 모든 것이 황금인 곳으로. 미다스의 동굴 7일간 개봉. 오. 오. 마지막 맵인 걸까? 미니맵 3으로만 봤을 때는 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와, 방금 보셨어요? 폭발 피해로 애들 다 죽었어, 한 번에. 아니, 공속이 너무 빨라. 진짜 신자가 열일하네. 적들이 열정을 3배 더 떨어뜨립니다? 이건 뭐 스킬을 계속 쓰라는 건데, 내가 스킬을 안 쓰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와, 열정 짱 많이 줌. 발레파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헐, 발레파도 늙는구나! 발레파, 너는 아직 내가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신도, 신도. 신도. 몰라. 그냥 다 질러. 95% 할인, 2원에 구매. 미쳤다, 이건 안 살 수가 없다. 30명 가자! 나도 모르겠다, 이제! 컴퓨터가 터지든 말든! 또! 또 신도! 어, 얜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오, 어둠이여, 고통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이여? 그대는 이 세상의 잔혹함을 받아들입니까? 삶은 고통이다.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속 고통의 바다에서 함께 헤엄치자구요. 미친놈을 받았군.